네, 우측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을.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. 연습을 하면서도 이게 연습이 잘 돼가는 건지 콘서트 연습인데도 콘서트 연습인 건지 잘 실감이 안 났었는데 어제 리허설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무대에 서 보면서 이제서야 정말 콘서트를 하는구나 라고 실감을 했던 것 같고요. 첫 콘서트인 만큼 기대감도 컸었지만 사실 걱정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실수 없이 좋은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팬송? 저는 팬송이 제일, 그러니까 이렇게 팬미팅을 하면서 또 팬분들에게 팬송을 불러드린 적은 많지만 두 번이란 경험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팬송 자체를 부른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묘할 것 같아요. 리허설 할 때도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. 막 내 친구한테 울어가지고 또 멤버들이 비웃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팬송을 부를 때 뭔가 굉장히 뭉클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데뷔 초에 저희 리더 언니가 작사를 했던 곡이기도 해서 의미가 큰 곡이라 네, 오늘 팬송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변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걸 좀 끄집어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오늘 보실 때 약간 핫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만 저희의 생각일 뿐인지 아니 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지 오늘 공연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잠재되어 있는 걸 좀 많이 꺼내볼 생각입니다.